예, 중간에 기타 바꾸기가 귀찮아서 오늘 기타리스트 두 명이 이펙터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지. 이게 자리가 바뀌니까. 예, 그렇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기는 하지만 네, 진짜 너무하네. 엄청나네요. 이거 하나 하겠다고 지금 셋이서 둘로 앉아가지고 지금 기타 한번 안 바꾸려고 진짜 야 대단들 합니다. 예, 세스로버에 대한 강력한 부정이죠, 이거. 네, 진짜 시위를 이큰 사람들이서 둘이서 기타 하나씩 붙잡고 야 기타를 안 바꾸겠다고 사람을 하나 더 앉혀. 독하다 여기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지금 셋이 같이 앉아 있는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싱험이죠. 네. 네. 뭐 반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세스러버 진짜 싫어하죠. 네. 세스러버 포비아를 갖고 계신 우리 병호 선생님. 그 이상한 계신.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그 왜 멀쩡한 걸두 개를 붙일 생각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이거 병호 선생님 기타잖아요. 네, 그렇긴 하죠. 뭐 남들 다 치니까 하나 있긴 하나 있어야 있긴 되는데 있는데, 싫어하죠. 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는요, 크랭크 쉐프트, 크랭크 이펙터, 크랭크 쉐프트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이게 15만 8천 원인데요. 이거 오래됐는데? 이게 다임백 대럴이 이제 썼던 걸로 좀 유명하죠. 네, 다임백 대럴을 위시해서 헤비메탈 신을 대표하는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이 사용을 했던 네 크랭크. 여기 있다. 아, 네, 여기 있죠. 네. 임백이 형. 네, 임백이 형. 네, 그렇습니다. 호는 다임. 네. 백대럴 씨. 다임 백대럴. 네. 네.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크랭크 오버드라이브, 크랭크 쉐프트인데요. 노브 3개고요. 아주 단순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버튼 많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TS9U의 그런 오버드라이브하고는 완전히 질감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에 그 바른 듯 만 듯한 메이크업 베이스에 좀 질리신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더 이상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답니다. 네. 그냥 사운드 들어보면 되고요.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팬더에다 네. 연결했고요. 팬더, 네, 팬더에 슈퍼소닉에 연결했고 네, 아웃풋 톤 게인이 있어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네, 그런 이펙터죠. 중립에다 다 놓고 555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볼륨이 팍 올라가요. 톤에서 이 뒤쪽이 여기까지 괜찮은데 3까지 괜찮거든요. 4 이후에 확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낼 수 있는 가장 센 톤이에요. 톤을 웬만하면 3 이후로 안 옮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 타이밍에서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는 어땠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져놨어요. 예, 괜찮습니다. 적당한 드라이브 한 반 네. 정도 넣고 그냥 톤 가운데에 넣고 이 TS9인데요. 아, 이런 느낌이군요.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 넓어 많이 넓어지네요. 이번에 마샬에다 들어볼게요. 어허, 괜찮습니다. 괜찮네. 좋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막 하는둥만둥한 느낌이 난 좀 별로다. 네. 이왕 할 거면 티나게 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뭐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티내기 좋은 그런 오버드라이브예요. 개인 부스터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네, 험버커 기타 모니터 할게요. 네. 기본 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최대 역가고요.
아우 신나. 허벅허벅 했으면 엄청 많이 먹는 건 아니네요. 지금 마샬이죠? 팬더로 한번 가서 들어볼게요. 팬더? 네. 험버커도 마찬가지로 TS9하고 비교해볼게요. 네, 이게 TS9 소리고요. 다시 꺼주시고요. 이게 크랭크 소리고요. 네, 좀 확실히 역가가 좀 세다는 느낌이 있죠. 네, 이번에 마샬로 가서 네, 게인 부스터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거 잠깐 끄고요. 네, 마샬기. 네, 마샬기. 끄면 좀 많이 줄여주세요. 네, 네, 요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게임 부스터. 오. 자, 이게 없는 사운드고요. 오. 와, 손 여기 끝까지 돌리면 이런 사운드. 아, 트러블 부스터까지 되네요. 그렇죠. 여기 뒤에가 확 먹으니까. 네. 아, 3시 이후에 이런 느낌까지 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본 톤이랑 비교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건데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 이렇게 게임 부스터까지 트래블 오히려, 부스터가 네. 되니까 더 좋다. 네, 좋은데요? 이쪽이 아까 그 여기 넘어갔을 때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 이랬는데 게임 부스터 쓸 때 트래블 부스터로 동시에 쓰시면 그쵸, 네, 솔로 할 때 딱 좋네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교영 씨가 지금 시연을 해주신 것처럼 뭐 활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좀 강력한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은 오히려 활용도가 저는 아주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5만원의 가격대라면은 네. 어 싸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크랭크 오버드라이브 기타 안 바꾸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거 좋긴 좋네요. 네, 번잡스럽지 않고.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1799화 와일드 오디오, 우리 강력한 잭와일드 형님의 브랜드 와일드 오디오의 오딘 모델이었는데요. 아하. 네, 오딘 모델의 스티브 바이올린님. 네. 스티브 바이올린님이 모든 면에서 육중한 기타군요. 이것보다 육중한 기타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잭와일드의 피킹 하모닉스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조평 와일드 오디오가 부릅니다. 으악! 이렇게 써주셨는데 정말 댓글이 시끄러워요. 네. 네, 스티브 바이올린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그거 이게 오버드라이브 좀 좋은 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TS9 좀 그만 쓰세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 네. 쓸 때도 된 것 같기도 네. 해요. 그 단종 시킬 만한 되지 않았습니까? 단종까지는 네. 좀 제가 이렇게 저는 입자감 이렇게 빡 생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키워봤던 게 그거였거든요. 입자감 팍 생기라고. 예, 입자감, 예, 근데 입자감이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개인이 안 먹으면서도 입자감이 어디까지 커지나를 전 되게 크게 잘 보는데 네. 부스터로서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작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보드에 지금 제 자리가 있었다면 이걸 넣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좀 크네요. 큰 거 빼고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의 빼고? 메탈 부스터. 네, 최고의 메탈 부스터. 그러게요. 그 기본적으로 뭐 메이크업 베이스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부스터로 사용했을 때 아까 좀 뭔가 더 화끈하게 화끈하게 자기 역할을 더 해줬던 것 같습니다. 두 배 많았군요, 엔간은. 예, 좀 네. 그것도 옆으로 두 배 많아요. 이게 옆에 없으니까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위에 닫고 있는구나. 기본적 TS9 사이즈로 나온다면은 뭐 최고일 거 같아요. 네.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일부러 크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컴팩트 버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크랭크 쉐프트 드디어 크랭크 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뭐 이런
강한 사운드 즐겨 쓰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쪽은 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기본 7.5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네. 아, 15만원. 아, 싸다 또. 네. 아, 더 주고 할인이 싶은데. 할인이 적용되어 있으니. 네. 더 주고 싶은데 오버드라이브에서 많이 줘버리면 분명히 더 좋은 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보단 높고 만점보단 낮게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네. 소냉치 몇 대 몇? 8.0? 8.0? 8.0? 네. 진짜 좋아지거든요. 아, 네. 이거 좀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아까 그 뭔가 제작 과정이 실수로 보였던 그 트리블에서 확 올라가 이 톤에서 확 올라가는 셋이 이후에 그 뭔가 볼륨. 튀는 부분이 오히려 부스터로 썼을 때 트리블을 맛깔나게 살려주는 네, 트리블 부스터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거 뭔가 약간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크랭크 오버드라이브 같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스템 좋네요. 선생님이 세스러버 욕을 최소한으로 하고 네, 기타를 바꾸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 네, 2인 2기타 체제 말고 2인 체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네,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이 하나라 이제 한 명씩밖에 못 치는 체제. 그러게요. 그것까지 어떻게 늘려서 네, 같이 막 난입해서 할 수 있게 세팅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끼면 되는데. 네. 오케이. 뭐 어떻게 됐죠? 네, 오늘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